7월 26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 당부와 문안과 축복. 저자는 자신이 선한 양심으로 사역한 것을 상기시키며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후 문안을 전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도자에게 순종하도록 요청했던 저자가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독자들을 방문하여 편지로 못다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아도 선한 양심으로 모든 면에서 올바로 처신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당당히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계획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기도나 후원을 요청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위해 저자는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사역하는 지도자 자신들처럼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자로 온전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창조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소원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권면의 말을 잘 받아들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 안에는 혹독한 경고도 있고, 어려운 교리도 있고, 따뜻한 격려도 있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 필요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비록 아프고 불편하고 쓰리더라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지도자의 권면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받아들입니까?
히브리서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장받은 은혜, 마음을 굳게 하는 은혜를 누리고 전하며 그 은혜를 저버리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하루가 되길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권면을 겸손히 받고 선한 양심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